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루스텔라입니다. 3개월 전에 구매한 알보 몬스테라의 변화와 예쁜 알보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처음에 직거래로 구매했을 때는 이 알보가 삽수 한 장에 본잎이 두 장 정도 나온 상태였는데 3개월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굉장히 많이 컸죠. 거진 한 달에 새 잎을 한 장 정도 내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제가 가장 예뻐하는 알보 중에 하나예요. 잎도 3반 무늬로 굉장히 예쁘고요. 탄 곳도 별로 없이 잘 크고 있는데 이 알보 하얀 부분을 고스트 지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통풍이 잘 안 되거나 해를 못 받으면 잘 녹아요. 왜냐하면 광합성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 알보 새 잎이 날 때는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연약하거든요. 그때 많이 알보 고스트 지분이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꼭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나 아니면 창문을 열어놓아서 환기를 좀 잘 시켜주면 녹지 않고 그리고 간접 조명과 창문을 투과한 햇볕을 잘 받으면 또 이 부분이 녹질 않거든요. 그리고 관수는 당연히 겉흙이 마르고 속흙이 어느 정도 반 정도 마를 때 물을 주셔야 이 흙 속에 있는 용존 산소량이 많아져서 더 건강한 식물이 자랄 수 있어요. 흙이 마르고 또 그 다음에 물을 주어서 그 물을 흠뻑 머금을 수 있을 때 용존 산소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알보 몬스테라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들도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쁜 알보 고르는 팁을 제가 살짝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줄기 부분이 고스 지분이잖아요. 이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잎에서 그 무늬가 발현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왼쪽 잎은 하얀 고스 지분이 굉장히 많죠. 이 줄기에서 나온 무늬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줄기도 하얀 고스트 지분이 많아서 보면 오른쪽에 하얀 지분이 많은 잎을 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 무늬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잎보다도 이 부분을 보면은 왼쪽 잎이 굉장히 얼룩덜룩한 3반 무늬였는데 이 줄기 무늬도 지금 3반 무늬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기와 그리고 이 부분은 탑삽수 부분인데 만약에 삽목을 하기 위해서 줄기만 있다면 그 부분이 얼룩말처럼 무늬가 알록달록하게 있는 줄기를 구입하셔서 키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요즘에 알보가 굉장히 고가고 무늬가 예쁜 식물이기 때문에 무늬가 잘 안 나오면 좀 볼 때마다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저도 처음에 구입을 했을 때는 잎모양만 보고 구입을 했었어요. 초보 시절에는. 근데 예쁘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구입하실 때는 잎무늬도 보지만 줄기무늬 보시는 게 이렇게 3반무늬가 가장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계속 무늬 줄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3반형으로 되어 있는 줄기를 찾아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알보 몬스테라는 잎 하나를 가지고 이제 새순을 내서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줄기 부분에 지분 하얀 지분이 덩어리가 있었고 그리고 초록 지분이 이렇게 뭉쳐 있었는데 우연찮게 새순이 초록 지분 쪽으로 났더니 이렇게 초록 알보, 초록색만 보이는 몬스테라로 새순이 났어요. 원래 이 삽수 잎은 굉장히 예뻤잖아요. 그리고 줄기도 이렇게 예뻤어요. 하지만 벌브 부분에 새순이 나는 위치가 초록 부분에서 났기 때문에 초록 잎을 발현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잎 다음에 이제 이 하얀 지분에서 올라 속에도 이제 무늬가 들어있잖아요. 이 줄기 부분에 겉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음을 좀 기대해보고 있어요. 속에 있는 흰 지분이 어느 정도 타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고 그 대신 이런 몬스테라 초록 지분이 많은 아이는 가장 위치가 좋은 곳에 위치해 두어야 해요. 그리고 저한테 정말
황당한 또 알보가 있어. 얘는 정말 초록색만 발현하는 아이예요. 하얀 지붕이 요 끝에 이 부분에 살짝 금만 가 있는 상태의 알보예요. 그런데 새수는 물론 이쪽으로 났으면 어느 정도 하얀 지분의 잎이 있었을 텐데 반대편 완전 초록한 부분에서 새 잎이 났기 때문에 두 장이 계속 초록잎만 발현됐고요. 이 줄기 부분에는 하얀 무늬가 하나도 없죠. 산반 무늬도 없고 고스트 무늬도 없고 하기 때문에 계속 초록잎만 내어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얘가 보르시지아나 몬스테라기 때문에 굉장히 예뻐서 초록 알보를 제가 키우고 있어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알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무늬가 정말 예쁜 무늬천재 알보도 있지만 흰 무늬가 없는 정말 싱싱하기만 한 바보 알보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알보들이 다 매력이 있어서 정말 애정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지금 습도도 높고 기온도 높은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알보가 한 달에 한 장 정도 잎을 내주어서 너무너무 잘 자라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키울 맛이 나더라고요. 이럴 때는 특히 통풍에 주의하셔서 예쁘게 키우시면 되세요. 꼭 여름에는 통풍을 중요시해서 키우시고요. 통풍이 안 되면 공기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물 성장에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서큘레이터나 선풍기를 틀어주시거나 창문이 있는 부분들은 창문을 잘 열어서 통풍을 환기를 시켜주시면 몬스테라뿐만 아니고 다른 식물들도 잘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이상 제가 키우는 보르시지아나 알보 바리에가타 몬스테라를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예쁜 알보 구입하셔서 키우시길 바랄게요.